추다라크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여 추다라크는 어떻게 해서 생긴 별명입니까? 네, DJ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반 DJ 정서가 강한 네네. 제 고향 대구에 갔어요. 유세 차량을 만들어서 네네네. 마이크 잡고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당원들이 막 말리는 거죠. 안 됩니다. 유리잔 깨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고 돌 맞으시고.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고 싶어도 한 수 없도록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97년도 그때 당시 어떤 지역 감정은 굉장했잖아요. 네, 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하고 제가 3개월 동안 부산을 못 갔어요.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TV에 인터뷰했던 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아주 대단했잖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안으로 정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저분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정치 입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 실망.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아니 정치하러 가지 아 그분 외모로 보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대에 빚진 마음 또 인생을 건 그런 심정으로 사표까지 내고 왔건만 이분은 노인이시니까 깜놀하셨구나. 엄청 놀랐죠. 낙낙장송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낙낙장송처럼 뭐 온갖 고초가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이 의자를 스스로 당기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런 거니까. 근데 왜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중국집인데 네네. 중식은 이렇게 하나씩 요리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식욕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 저분 믿고 따라도 건강하시구나. 건강하시구나. 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시간을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신다는 건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